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차이나짐 풍경 146번째는 중공의 선전선동에 세뇌된 중공뽕 편입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산동성 제남시 거리에 나타난 한 배달 스쿠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배달 스쿠터 뒤에 대형 오성기를 꽂고 소국 일본을 타도하자는 음성을 녹음해서 높은 볼륨으로 들고 거리를 휘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입으로는 미일 제국주의를 외치며 실제 행동은 자식이나 친척들이 모두 미국이나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재산을 빼돌리는 중공의 지도층들. 반대로 이런 중공에 세뇌되어 입으로도 행동으로도 우쭐대면서 타도 미 제국주의나 타도 소국 일본을 외치는 우매한 인민들을 보는 중국인들 중에는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본어 단어가 들립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